삼창. 네. 이제부터 이제 예지도 이제 반정부 인사가 된 거야. 반정부 인사. 저희 왜 여기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는 그 콩물 그러면 유달 콩물 아니야? 전통적으로 유명한 데가 이제 전국 5대 콩물에 들어가는 유달 콩물이 있는데 유달 콩물도 맛있는데 그 원래 콩물이라는 게 콩하고 소금하고 물 끝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콩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응고시킨 게 두부. 우리 한번 순두부 있죠. 그 바닷물에 그 니갈이라 그러죠. 뭐 단수 가지고 염화마그네슘 이걸 약간 응고시킨 게 연두부. 그 다음에 누른 게 모두 우리 먹는 두부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콩물에서 이제 그 짜고 나면 남은 그 비지가 콩비지고 남은 두유만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콩물하고 콩국수를 만들고 두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일단 두부부터 한번 먹어볼까? 사장님. 나 두부 되게 좋아해. 괜찮으면 두부를, 모두부를 조금 먹어볼 수 있을까요? 그 콩은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고추는 매운 맛이 동물을 못 먹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못 먹게 방어막. 콩도 그 방어막을 세워놔놨어요. 생콩을 먹으면 탈이 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생콩을 못 먹어. 동물들은. 그런데 이 콩을 익히면 먹을 수가 있어요. 탈이 안 나. 그래서 인간의 식량이 되어버렸지. 설마 익혀 먹을 줄 모르는 거지. 이걸 익혀 먹는다고 생각했더니 콩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주 이상한 놈들이지. 콩을 가지고 두유로 만들고 두부로 만드는 게 이 동아시아. 근데 이거는 이제 서양에는 없어요. 이 콩이 백태는 서양으로는 안 넘어가서 서양에서는 우리 이거 타고 올라가는 콩 있잖아. 그 잭과 콩나물이 나오는 그 콩나물. 완두콩. 그렇지, 그렇지. 완두콩, 뭐 이런 거.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이 콩이 서양에서는. 근데 이것도 이제 삶아서. 스프 형태로 먹거나. 이걸 가루 내에서 끓이거나 두부를 만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쪽에서는. 그냥 콩을 삶아서 콩알을 그냥 먹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 콩을 재배하느냐 그러면 미국, 남미, 뭐 이런 데에서 콩을 무지무지 많이 재배를 해. 많이 자기네들 먹지도 않으면서. 왜 할까? 수출하려고? 아니야. 가축들 먹이려고. 그렇지. 소사료. 두부 대파리. 오, 좋아. 차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든 거. 아, 어제 저녁에 만든 겁니다. 차가워. 원래 부드러운 건데, 저희는 조금 안 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일단 때깔이 죽인다. 아니 어제 우리 그 어묵 있잖아요. 그 어묵도 약간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 훨씬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하얀 어묵. 약간 그 신생아 엉덩이 같은 정도의 촉감. 그렇지. 겉절이 잘 되셨어요? 결이 좋아. 훌륭하네. 두부 좀 아시네.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 두부집 사장님한테. 보세요. 맛있다. 맛있다. 콩향 제대로 살렸네. 이 하루 지난 두부인데도 이 정도면 간 만들었으면 정말 맛있겠다. 원래 두부는 그 두부를 1배 식품이라 그래요. 1배. 날일자에 배달한다 할 때 1배. 그러니까 매일매일 배달하는 식품.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밤새 두부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새벽에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두부를 팔려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팔로 다니면서 동네 구분가게에다 모판을 놔두고 가. 이렇게. 그러면 그날 그걸 다 파는 거야. 다음날 되면 또다시 그 두부 공장에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두부 팔고, 그 전날 그 판, 빈 모판을 수거하고, 거기다 또다시 두부 올리는. 그게 1배 식품이에요, 1배. 이 세상의 모든 두부는 당일에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다.
갓 만들어진 두부가 가장 맛있어요. 가장 맛있는 두부는 두부 막 만들어지는 옆에서 뜯어먹는 두부가 가장 맛있어요. 그 맛을 느끼게 해줘야 돼. 몰라. 아직 주문이 안 되고 안 됐던 거 같았어요. 콩국수. 콩국수 먹어요, 콩국수. 근데 이렇게 차갑게 저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따뜻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데우지, 걔들. 그러면 더 맛이 가요. 뜨거울 때 먹는 거하고 차갑게 된 걸 다시 데우면은 더 맛이 가, 두부가. 제일 가열하면 안 돼. 그래서. 여름은 이렇게 차갑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여름 같은 느낌이 드죠? 두부 얘기를 이렇게 짧고 깊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렇지. 지금 두부에 관해서 있잖아. 한 2시간짜리 강의를 갔다가 한 5분 만에 했어, 내가. 어, 이 면이 조금 다른데? 금면이라고? 아, 금면인데 이런 색깔로 만들어요, 거기, 거기서. 치자가 섞여 있고요. 아, 치자. 그리고 콩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콩가루가 들어가 있다고? 이 동네 저기 있습니다. 아, 이거 설탕?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 드실 건? 나는 몇 번씩 해봤는데 난 아닌 것 같아. 나 그냥 소금으로 만족할래. 설탕 드실 건?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렇지. 약간 여기다가 아 이건 됐는데 뭔 얘기다가 맛있다. 설탕을 일단 넣어보자고. 자 이렇게 이 설탕을 넣어서 한번 먹어보는 거로. 이게 먹고 스타일이라고 이게. 전라도 지역은 거의 다 이렇게 먹더라고요. 광주에서도 이렇게 먹나? 예. 전주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전주에서 콩국수에 설탕 넣어. 전주도 그렇게 한다고? 맛의 도시라면서 설탕. 그 지금 UPD 설탕 넣었어? 소금이요. 근데 왜 소금 넣어? 자, 먹어보자고. 설탕 넣은. 설탕. 먹고 스타일. 이거는 제과점에서 팔아야지. 제과점에서. 군수집에서 팔면 안 되지. 제과점. 맛있는데? 이거는. 내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팥사에는 설탕, 콩은 소금. 설탕은 이 콩물에 있는 맛을 눌러버려. 단맛이 콩물 맛을 잘 못 느끼게 해요. 근데 이 소금은 콩물 맛을 끌어올려줘요. 설탕이 들어간 콩물은 두유로 뭐 근데 국수에 들어가니까 이거 저는 솔직히 좀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약간 비슷하네요. 식사가 달아버리니까 소금을 들어가서 짜다 느끼면 우리는 그 이상보다는 짜게 안 먹잖아요. 근데 설탕은 달다 싶어도 더 단 거 먹으면 그게 더 맛있어. 더 달게, 더 달게, 더 달게. 이왕 먹을 거 남들한테 이렇게 숨어서 먹을 거 좋은 거 먹자. 콩물 조금 더 덜 끓여도 될 것 같은데. 맛있다. 유자 콩물은 누구보다 더 끓이거든요. 뭐 먹어야 돼, 이게? 이 집은 생고기죠. 생고기? 목포에서 뭔 생고기야? 해산물 안 먹고? 목포 사람도 고기도 좋아합니다. 생선은 맨날 엄마가 해주니까. 아, 맞아. 뭐 그런 거 있어. 이게 바닷가 사람들은 내 생선 먹으니까 그게 진리지. 고기 주위서 여기서는 목포 사람 말로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생고기 주쇼. 주쇼. 육회와 육사시미 개념이 약간 뭐 사실 같은 말인데 사시미가 우리가 회잖아요, 회. 네. 일본으로. 육사시미는 양념하지 않은 고기 회. 그래 좀 두껍게 이렇게 썰어. 썰어 가지고 경북 쪽에서는 뭉티기라 그러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 그냥 생고기라 그래요. 쭉하게 썰어 가지고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주무른 거. 그걸 육회라고 하니까 어? 늪죽도 쭉 양념 안 하고 늪죽도 쭉 쓴 거 이것도 회인데 육회이긴 한데 그냥 육회라고 하면 두 개가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건 사시미라는 이름을 일본
말을 그냥 쓴 거지. 그래서 육회와 육사심이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하는데, 이거 좀 마땅하지 않아, 이거. 이거 이름 다시 지어줘야 돼. 그 음식에 이르는 이름을 명료하게 해야, 그래, 그 음식에 대한 그림이 완성이 돼. 그 원래는 각 지역마다 소가 달랐어요. 소들이 다 특징이 있었어요. 가장 맛있는 소로 유명했던 게 평양우야. 평양소가 맛있었어. 평양소가. 그래서 평양냉면. 평양냉면이 맛있는 거야. 그 소로 국물 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걸 종자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지. 한 종의 그 소로 이렇게 만든 거지. 지금 한우는 전국토에서 다 똑같아, 소가. 사료도 다 똑같아. 그래서 사실 어디 소 이런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 우와. 우와. 이야. 요거 육색으로 봐. 여기가 이제 우둔. 이거부터 먹어보자. 기름장에서 다 찍어. 이거 우둔? 우둔. 우둔. 그 허벅지와 우리 대퇴부, 사람을 치면 대퇴부와 연결되는 그 부위. 지역 목포 지역 로컬 소주 보혜. 이름 재밌죠. 보혜 보배로울 보자에 바다 했자. 보혜가 폭풍전으로 많이 히트를 쳤었죠. 자, 한잔 합시다. 어제. 맛있다. 이 잡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하루? 네. 목포 사람들이 이거를 육회를 많이 먹는다? 날로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날로 먹는 거? 날로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이거 생선회를 먹는 사람들이 육회를 좋아할 수도 있어. 그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당나귀나 말도 육회를, 회를 먹거든요. 그렇지. 돼지 육회. 무안 청계 가면은 그 돼지 육회. 무안. 예. 해남. 해남. 막 이쪽에 가면. 돼지 육회 먹으면 기생충 위험이 없냐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기생충이 안전해요. 괜찮아. 그 해남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 해남에 그 해남 겨울배추 지리적 표시제 그 컨설팅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하셔야 됩니다. 해남 겨울배추 설명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고깃집이래. 돼지고기 판대. 고기가 톡 나오는데 불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조합장님들이 일제히 젓가락을 들고 그 돼지고기를 갖다가 그냥 드시는 거야. 날 돼지고기를. 네. 어떻게 잘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돼지고기는 날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 20년 전이요. 이게 손님 왔다고, 귀한 손님 왔다고 접대한 거 아니야. 그쵸. 그게 한 3일 전 먹었나? 그럼 먹고 오면서 약국에 눌러가지고 기생충장? 기생충장 축산 기자한테 전화를 했지. 야, 나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 기생충 요즘 안전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 선배 괜찮아 괜찮아 일단 날로 먹어도 괜찮아 이러더라고. 요거는 차돌. 예. 차돌. 지금 드시는 요 육사심 육회가 그 투뿔은 아니에요. 이게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1등급 된데 원뿔도 안 돼요. 그리고 얘는 필요 없는 이유가 저희는 이 두 부위가 차돌박이 자체는 원래 지방이 있는 부위예요. 소에서 가장. 그리고 원래 있지. 그 얘는 그 어떤 날은 홍두깨 어떤 날은 우둔 들어오는데 투뿔도 이 부위는 기름이 안 껴요. 아무리 뚱뚱해도 머리 두피에 살을 안 찌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살이 찌어야 되는 부위가 있고 절대 안 찌는 부위 있거든. 그런 부위인 거죠. 소고기 등급제도는 등심 기준이에요. 등심에 지방이 얼마나 촘촘하게 균일하게 끼어져 있나를 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겨요. 근데 다른 부위는 관계없어. 그럼 안심은 그럼 이거 없어요? 등급? 없어. 그러니까 투뿔 안심 의미 없어. 여기에 기름이 찰 수도 있지. 그런데 안심은 마블링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
안 씻으면 그냥 살코기 그대로 그냥 부드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구워서 먹는 거지. 기름, 그러니까 등심을 구울 때 기름이 많으면 자글자글자글자글 하는 있잖아. 이런 시각적인 것도 있고, 뭐 기름 냄새도 있고 이래요. 그게. 그거 외에는 다른 부위에서는 등급 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 투불이라는 그 등급 제도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소 등심에 그렇게 마블링을 촘촘하게 많이 끼우려 그러면 그 소에다가 성체 이루고 난 다음에 곡물 사료를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먹어야 돼. 곡물 사료 이거 비싸. 그래서 한우가 비싼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비싼 거야. 그걸 그냥 일찌감치 잡아버리면 등급과 관계없이 우리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마블링 많이 된 등심 하나 어쩌고 그 6개월 가까이를 곡물 사료를 막 먹이는 거야. 누가 돈을 버느냐 그러면 농민이 돈을 안 벌어요. 누가 돈 벌느냐? 수입 곡물상들이 돈을 벌어. 미국 농민이 돈을 벌어. 등급 제도를 갖다가 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없애도 돼요. 여러분들 굳이 투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금요 미식회 뉴스 공장 금요 미식회 하면서 무조건 2등급 이하를 쓰고 있어요. 젖소고기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맛있다 그래. 3등급 맛있어요. 3등급 안심 구워봐봐 얼마나 맛있는데. 안 즐겨요. 뭐가 즐겨? 전혀 안 즐겨. 일정한 숙성을 거치면 안 즐겨. 그러니까 즐긴 거는 투불도 즐겨요. 그죠. 숙성 안 하면. 그렇지. 숙성 안 하면 2주 숙성시키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냥 진공 포장해가지고 5도씨 이하의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으면 그냥 저절로 알아서 숙성을 해요. 그렇게 먹는 게 맛있지. 등심에 마블링 같은 그런 느낌을 즐겨야 되겠다 그러면 정육점에 가가지고 두태라는 기름이 있어요. 두태. 두태 기름 좀 주세요 이러면 줘요. 공짜야 공짜. 그 두태 기름 가지고 팬에다가 발라가지고 고기 구우면 투불 등심보다 월등히 맛있어요. 왜? 두태 기름 고소하니까. 두태 기름? 등심에 등 그렇지 내 그 등심에 있는 기름보다 두태 기름 훨씬 맛있어요. 훨씬. 야 우리 뭐 이거 육회 먹으면서 뭐 고기 굽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원래 계속 그래 왔지 않습니까? 먹으면 딴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딴 거 맛있는 얘기하고. 전원주 얘기하고. 저는 굳이 차돌을 왜 생으로 먹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이거 구우면 더 맛있지 않아? 맛있죠. 근데 이게 숙성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방 말고 이 고기 쪽이 조금 질길 수 있어요. 구우면. 식감 때문에 먹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지? 먹고 사람들은 이런 식감들을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씹는 것을 먹고 사람들은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여기,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돌도 이렇게 두툼하게 해가지고. 전라도에서는 와가지고 처음 이 애호박찌개를 먹어봤거든요. 애호박을 재밌는 게 애호박을 끓고 마지막에 넣습니다. 이게 식감이 살아 없어. 이게 먼저 넣어버리면은 애호박이 다 물러져가지고 물렁해야 되니까 이 애호박의 식감을 살리려고. 그리고 제일 좋은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를 껍질 붙은 삼겹살을 같이 넣고. 우와. 애호박도 약간 그런하니까. 맛이 깨끗하다. 맛있다. 아, 몸에 사르르 녹는다요.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귀엽지? 아 광복절이라서 지금 뭐하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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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삼창. 네. 자. 여기 우리가 어제 술을 마신 이유는? 해장국 해장국
해장국, 목포 해장국 중에 쫄복 해장국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 이 집이 유명해요. 돼지뼈. 돼지뼈. 한국 전통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보통 뼈다귀 해장국 가면 감자 들어가고 뭐 야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집은 그냥 뼈만. 뼈만. 지금 옛날에는 늦게까지였는데 지금은 영업을 오후 5시까지밖에 안 해요.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손님이 많다는 뜻이지? 이 집은 손님을 언제 보냐면 돼지뼈를 먹고 난 때는 그 일반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레기봉 담아가지고 밖에 내놓습니다. 그 개수를 보면 오늘 내 거를 팔았겠다. 이거 국물을 맑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먹어왔던 감자탕과는 조금 다른 뼈다귀 해장국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반적인 감자탕이냐면 된장 베이스에다가 돼지뼈, 시래기, 감자 그런 거 뼈만 주문할까요? 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전복 콩나물 해장국이 있고 뼈 해장국이 있고. 그냥 뼈 해장국 먹어야지. 어제 전복 먹었잖아. 그러니까 자연산 전복 먹었는데. 이게 온 김에 저게 감자뼈 유래 이러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야기를 내가 잠시 해줄게요. 이 감자탕이라고 부르는 이유 돼지 등뼈가 잔뜩 있는데 그때 감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걸 감자탕이라고 하는 이유를 돼지뼈 중에 감자 모양으로 생긴 뼈가 있어서 그걸 감자뼈라고 해서 그런 말이 붙었다라는 이 근거 없는 말이 너무 있어요. 크게 번졌어요. 아니에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방송에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이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감자탕이냐? 그냥 감자탕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감자탕이에요. 딴 거 없어요. 진짜 감자가 들어가요? 감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970년대에 들어와서 감자가 값싸게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 값싼 감자를 돼지 등뼈국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맛있게 한 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이게 1970년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이 음식에 들어올까를 알려고 하면 그 재료가 어떤 식으로 생산되고 어떤 식으로 공급되었는가 하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관찰이 필요해요.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 많이 필요하니까 감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감자탕이죠. 이 집은 아, 진짜 맑은 국물이에요. 맑은 국물. 맑은 국물. 이게 특별한 게 이게 하나, 사골. 둘, 셋. 어이구, 이건 뭐. 어디서? 어디서? 이게 뭐야? 볼수. 이 뼈다귀 안에 있는 거 요거 요거 되게 고소해. 요거 골수라 그러죠. 골수 요거로 하면 본메로. 그러니까 그 소뼈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안에 거를 구운 다음에 요걸 긁어서 빵에 발라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동물 뼈 안에 있는 버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지방세가 맛있지? 오예. 맛있어요? 어때요? 어때? 맛이 어때? 아니, 저는 아침부터 회장국 먹거든요. 너무 헤비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해장하는 느낌 나고 약간 뭔가 콩나물로 끓여는 그런 느낌. 그래 보니까 우리 그렇다. 아침 해장국을 너무 아재스러운 걸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 야, 이거 인스타 용어는 아니래. 예지 인스타 용어로 어디 마땅한데 빨리 찾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 한잔, 커피 한잔 하자. 인스타 용어로. 인스타 용어로. 요화정. 뭐야, 요화정이? 요화정 가요. 요화정이 뭐야?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의 줄임말인데. 목포 요화정 있다고? 있지 않을까요? 검색해봐봐, 검색해봐봐. 요화정? 요화정. 요화정. 요것도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야, 요. 야, 이거. 야, 우리 외식 전문가라고, 음식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르고. 야, 요화정도 모르고.